내일 시장 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 하락했지만 내일을 또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시초가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시장 안정이 먼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휴비츠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안과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3위 안경점에 들어가는 진단기기 토탈 솔루션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기기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전 세계 114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모멘텀이 이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안과나 안경점에 들어가는 필수 기기인데 뭐 자동 거망기나 저희가 얼굴 대고 어떤 가까이 대고 보는 이제 시력 측정기나 그리고 또 자동 렌즈 미터, 렌즈 가공기 이런 안과 관련된 진단기기를 대부분 취급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변화가 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경쟁 업체가 공급난에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독일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 독일의 어떤 공장 가동률은 확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또 전기료도 많이 올라갔죠. 그런 쪽에서 같이 판가는 올릴 수가 있는데 상대적인 경쟁 업체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좀 더 누릴 수 있는 측면이고요. 그와 함께 환율 효과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에 대한 모멘텀 강화되는 부분들 좀 더 기대감이 높은데 특히 최근 들어서 유럽 쪽의 변화가 좀 더 눈에 띕니다. 유럽 내 쪽에서 러시아 정부의 안과 장비를 입찰한다든가 게다가 또 동부 유럽 쪽에서 좀 더 영향력을 키우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상대적인 어떤 영업 기반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적게는 한 200억 대, 많게는 한 280억까지 보는 증권사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100% 이상 영업이익 늘어나고 내년은 최소한 250억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같은 약한 장에서도 실적 개선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시총이 아직 1000억 대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 대비해서는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추세는 많이 위축됐다가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다시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일단은 1차적으로 지난 고점대 영역을 만들었던 12,000원대 정도가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 한 8,300원대 정도를 지난 저점대 부근을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 휴비츠를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보자 살펴보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세요? 네, 뭐 W 게임즈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네. 뭐 게임주들이 좋지 못하죠. 근데 뭐 게임사들도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W 게임즈 같은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 소셜 카지노 관련돼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야 그냥 피망 고스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사용하시고 최근 들어서 이제 포커 관련된 게임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W게임즈는 이 시장을 먼저 진출했었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드 게임 형식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그에 따른 안정적 매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작 리스크가 없죠. 다른 게임사들은 어떤 대작을 출시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이고 많은 공을 들여서 출시했지만 막상 매출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W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하반기 수익형 게임 P2E 관련해서 수수료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가장 그동안 이제 W게임즈의 발목을 잡았었던 것이 이제 그 자회사, 미국의 자회사의 소송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일회성 비용은 늘어났습니다만 그것이 이번 소송으로 이번 일회성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꾸준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 영향도 제한적이고, 기관의 매세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어쨌든 손절가가 제일 중요하죠. 요즘에는 뭐 4만 3천 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연말까지 혹은 뭐 연말 겨울 전까지 해서 한 5만 3천 원 정도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W게임즈를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자. 다른 게임주들과 좀 차별화되어 있고 그나마 좀 추세가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께 한 종목 더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일단 오늘 또 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쪽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네. 그중에서 하나 모트렉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또 ADAS 그리고 또 AVN이라고 하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관련된 쪽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어떤 그 화물차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국토부 주관의 어떤 국책과제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쪽의 기대감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모두 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가 연결돼서 이제 자동차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쪽의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흐름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350억 나왔는데 상반기에만 199억 나왔다. 그럼 올해도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비해서 주가는 단기적인 부각만 받았을 뿐 아직 추세적으로는 좀 더 성과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 쪽에서 현재 시총이 3천억대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 변화를 좀 이끌어 가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중기지지권 쪽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정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오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난 고점 때 18,0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까지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볼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정리해 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